네, 정의당이 새 당대표를 뽑을 선거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자, 중요한 시기 정의당을 이끌 지도부라 관심이 크죠. 오늘은 정의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창진 정의당 갑질 근절 특별위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혁신 돌풍의 주인공 박창진입니다. 네, 혁신 돌풍이요? 네. 혁신 돌풍 그 표 내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아, 지금 네. 많은 분들이 포스트 예. 심상정을 찾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포스트 심상정이 아닌 라스트 심상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혁신과 돌풍이 필요합니다. 혁신과 돌풍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정의당 당대표에 자 출마하신 이유, 왜 박창진 위원장이 돼야 되나 이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의당의 가장 큰 위기는 국민 신뢰의 붕괴와 당원들의 대량 탈당이 있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총선 이후 지목 및 정의당 정서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 이에 따라서 정의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현상을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 이 현상을 극복해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지도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번 당직 선거에 나온 분들 중에 제일 이 점에서 당원들의 지지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국민 신뢰 붕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정의당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국민들의 공감에 함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련의 사태들에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사파전이 됐습니다. 그 배진규 전 원내대표,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 김중철 선임 대변인까지 이제 함께 치르는 사파전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네, 지금 불어오고 있는 돌풍의 바람이 거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배진교 후보는 물론이고 나머지 두 후보도 현재 현 지도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네. 현재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뭐 오래된 정치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의 일부분은 이분들이 현 지도부 안에서 현재 위기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새로운 인물 박창진이 더 강력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뭐 후보들 모두 하나같이 이제 포스트 심상정 체제에서 정의당의 정체성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하고 계시는데 정체성 뭐 어떻게 명확하게 좀 해야 됩니까?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 포스트 심상정 시대가 아닌 라스트 심상정 시대를 열어야 되는 인물이 네. 필요한 시점이고요. 라스트 심상정. 정의당의 위기는 예. 네. 당 대표 심상정 대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당의 현실 인식과 정치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정체성은 이미 명확합니다. 당 강령과 당원, 당 정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보다 현재 위기의 원인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붕괴에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차기 대표단이 이제 부대표 5명으로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체제가. 이런 개편은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다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당내에 존재하고 있는 정파, 주인이 예. 이 낡은 구도에서 오는 각 그 주체들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 좀 네. 말씀드리겠고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저희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을 다양한 주체들이 그 주체의 원동력이 되어서 풀어갈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방금 저 짚어주신 것 중에 5명 부대표 체제가 오히려 낡은 구도를 어떤 재생산 또는 재현한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간 당의 그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독자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고 그런데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참 이 부분에서 안타까운 논쟁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진보 정당이 민주당을 의식하고 선명성과 독자성이라는 이름으로 차별화에 집중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혁신의 방향도 아니고요. 아, 진보 정치는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잘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되는 것이고 또 잘못하면 국민들을 위해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민주당과의 관계는 오로지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향상시키는가에 따라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정치적 노력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응원하면 집권 여당에서 우리와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그 아까 정체성도 그렇고요. 뭐 어떤 국민 신뢰 붕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랑 또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박원순 서울시장 좁은 거부 사태 이후에 당원들 탈당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당연한 결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에서의 우리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는 현 지도부와 사뭇 다른 발언과 행동을 했었는데요. 정의당이라면 적어도 박원순 시장이 걸어온 길을 존중하고 애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회적 성찰로 이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혹하고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계실 때 과연 우리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살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현명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가도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 거부 방식이 아닌 다른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제 나름의 아쉬움도 큽니다. 아울러 우리 당의 많은 소중한 당원들이 탈당하는 사태를 인식하는 현 지도부의 인식 태도도 문제가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앞으로 지금 새 지도부 뽑는 그 후보 등록 기간은 이제 내일까지죠. 10일까지고요. 그다음에 뭐 토론회 합동 유세도 좀 예정돼 있죠. 이제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이런 이번 선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좀 차질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네. 대응하실 겁니까? 네, 일단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불가한 점에 있어서는 많은 당원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여당에서도 당대표 선거가 있었는데요. 네. 뭐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만큼 노력해서 우리 새로운 지도부들이 어떤 의제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당원들에게 다가가는지 또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대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자세히 소상하게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뭐 새 지도부 뽑는 각 정당별 그 선거가 그 진행이 될 때 뭐 후보별로 어떤 사람은 뭐 정치 경력이 뭐 이를테면 길었고 어떤 사람은 뭐 정책 부분에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우리 그러면 이제 박창진 저 위원장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누구보다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 소위 말하는 세습 자본 권력을 상대로 해서 예. 치열한 투쟁을 한 사람입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응원을 얻어서 나름의 생존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닿아 있는 행보를 할 수 있는 인물 박창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을 얘기할 때 이전에 이력만을 내세워놓은 것보다 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개혁을 앞장서서 실행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시선을 좀 바깥으로 좀 확장해 볼게요. 정의당의 그동안 사실 선거에서 사실 뭐 참패였다 이런 저 어떤 자성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특히 지역구 선거에서 도약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의당이 현재 작은 당인 걸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개혁과제, 인생의 문제들을 크게 치고 나갈 때 국민들의 지지가 강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서 지역 활동도 주민 접촉도 더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당의 신뢰 회복과 지지율 상승이 필수 조건입니다. 거기에 맞는 인물이 저 박찬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정돼 있는데 다른 당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당헌 당규상 그동안 논란이 컸죠. 후보를 내선 안 된다. 뭐 안팎에 했던 목소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에서 후보 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정치가의 신뢰의 가장 큰 동목은 본인이 한 말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동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말 바꾸기를 수시로 한다면 국민의 신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요즘 계속해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뭐 특혜 휴가 의혹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 의혹 관련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를테면 뭐 검찰 수사 지금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있고요. 예,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저희 당이 이 사안과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저희 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저희 당의 사태 진단에 따라 같이 생각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 제 의견을 피력하자면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논란과 사태는 검찰개혁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 사안을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 폭로 이런 것을 넘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 우리가 진보 정당에 맞게끔 여당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호응하는 입장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의혹 폭로가 계속 이어진 가운데서는 어떤 논평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관련 사실 같은 게 규명됐을 때 입장 표명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박창진 갑질근절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